4강의 4번은 지도가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시작을 하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주제를 나타내는 신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뭐가 주제를 나타내는 신호라고 했어요? 어떤 말이 중요한 말이 나온다라고 말해 주는 신호탄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그러나 세 번째,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물음표, 그 다음에 that 이하는 많이 봤죠.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that 이하 가지고 얘기를 혹시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영어 선생님 중에? 없어? 대동이 있잖아, 대동. 대동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인성도 없습니까? 관덕도 없습니까? 어? 아, 못 가라. 아무튼 that 이하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이 많이 들었겠지만 학교에서 얘기 많이 안 하죠. 그 that 이하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 후반부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뻔하게 됐죠. 그래서 후반부를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at is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다시 말해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지도는 당연한 건데, 그 지도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must be, 반드시 뭐 해야 된다? put, 놓여지기를 in a form, 어떤 형태로 놓여지냐면 that 그 형태는 computer can read,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력이 돼야 되고, some of this digit 디지털라이징, 이렇게 디지털화 시키는 방법은 done by,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플로팅, 계획을 해서 하는 거고, 사람이 엔터, 뭐를 입력해서, 정보를 입력해서 하는 겁니다. and, thus, 그러므로 there is potential, 어떠한 잠재, 어떠한 가능성이 있냐면 for human error, 즉 사람이 잘못 입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on historic map, 역사적인 지도나 even some modern map, 옛날 지도나 지금 지도나 할것 없이 there might be lack of data, 데이터가 부족할 수도 있고, gaps in the data, 데이터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데이터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입력하는 일이니 사람이 잘못할 수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했어요. 4번 아예 골고루 오답이 나와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었겠고. 아, 6, 7, 8인지 어렵죠. 6번의 첫 번째 단어는 무슨 뜻이야? 아, 그래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tradition, 전통. 어떤 전통? 학생들한테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합니까? to raise their hand, 손을 들라고. 어디에서? in class, 수업에서 손을 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은, 주어가 길죠? has the obvious, 확실한, instrumental, 기구적인, 도구적인, purpose,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establishing classroom order, 질서를 확립합니다. 내가 선생님이니까 손을 들고 말하고, 말할 게 있으면 손을 들라고 해서 질서를 확립하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testing student comprehension. comprehension은 이해니까 뭘 이해하는 걸 테스트할 수 있어요. 학교 수업에서 하는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고, by 뭐 함으로써 테스트할 수 있냐면 maintaining, 유지하면서 뭐를 disciplined, 훈육이라고 많이 배우죠. 엄격한 클라이밋, 기후, 즉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그 기후나 분위기가 엄격하면 밑에 나와 있죠. conducive 샀습니까? 뭐에 도움이 되냐면 answering question, 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즉 내가 질문을 하면 너네들이 답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엔드.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목적이 있냐면 Facilitate는 쉽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뭐를 쉽게 만드는 거냐면 그룹 디스커션, 즉 나중에 토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손을 들게 하면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가 손을 들게 해서 선생님이 지적해가지고 그 학생을 발표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however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morally,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지만 it, 즉 뭐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게 해서 발표하게 만드는 옛날 전통식의 방법은 regulate 뭐한다? 제한합니다. 뭐를 제한해? turn taking.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적어. 뒤에 ing가 잘 나와요. 레이스 데어 핸드는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을 지정해서 시키는 거고, 테이킹 턴스는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제가 항상 수업식을 하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답을 말하게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테이킹 턴스, 즉 교대로 시키게 되면 휘치, 그것은 inevitably, 필연적으로, 즉 피할 수 없이 어떤 거랑 관련을 맺게 되냐면 첫 번째, issue of fairness, 즉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 respect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존중하냐 존중하지 않냐, patience, 인내심,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력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게 taking turns 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제안하게 됩니다. 교대로 하게 되면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patience. 또 자기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왜? 3번 할 때 자기 4번 해야 되니까 뭐 막 듣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오답을 말하거나 전답을 말해도 존중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당연히 fairness, 공정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교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도. How a teacher navigates such routine situation. routine이란 말이 뭐예요? 항상 똑같이 하는 일상이니까 이게 바로 위에 있는 taking turns랑 똑같겠죠. 이렇게 교대해서 상대방을 지목하는 것에서 navigate는 뭐야? 길을 잘 찾아가는 거잖아. 맞습니까?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길을 잘 찾아가야지만이 그 방법이 에티컬리 굉장히 뭐하게? 도덕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 사람만 시킨다든가, 또 한 사람 건너뛴다든가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일반 A라고 할게요.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랑이랑 같은 뜻이 되겠죠? A하고 B는 단어가 비슷하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응? A는 뭐야? B가 똑같잖아? A는 뭐하고 B는 뭐하고 똑같이 보이는데 A는 뭐라고 적혀있어? 그렇죠. LESS가 무슨 말입니까? 없다라는 뜻이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생각 없이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B번에는 뭐예요? 생각 있게, 배려 있게 하면은 좋은 장점들이 뒤에 나열이 되겠죠. 선생님이 A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B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뒤에 결과가 바뀐다는 얘기를 뒤에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A번 어떻게 하면? 조심하지 않고 생각 없이 하면은 선생님이 디스크리미네이트, 차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B번 약간은 배려 있게, 생각 있게 하면은 선생님이 확실하게 뭐를 보장할 수 있다? 공정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끊고 이제 선생님 입장이죠. 그다음에 학생 입장이 나옵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밑줄 쳐서 보스 A 엔드비죠. 아이고. 그럼 어떤 거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까? 레스 보컬 스톤트는 무슨 말이겠어요? 보컬이 뭐야? 보컬. 보컬. 보이스, 보컬,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면 모 보컬이고, 목소리가 작고 발표를 안 하고 좀 수줍은 학생은 레스 보컬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얼마든지 보호하고 이런 학생들이 덜 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테이킹 턴스의 장점이다. 또는 선생님이 이거를 잘해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등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테이킹 턴스, 턴 테이킹이라는 단어가 있는 단어에서 고르면 됩니다. 턴 테이킹이나 테이킹 턴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2번에서 골라야 돼. 1번, 2번에서 틀립니다. 결국에. 1번, 2번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7번 너무 어렵죠. 그래서 8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8번은 여기서부터 보면 돼. 이게 답이죠. 이건 주제가 됩니다. 주제를 찾으면 되니까. 자, 볼게요. However, 아, 이거 뎁도 있죠? 하지만 regardless는 뭐예요? 네, 관계없이 상관없이 뭐에 상관없이 type of evidence. evidence 증거니까 증거의 종류와 상관없이 포인트는 that 뭐냐면 without evidence 뭐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historian 누구는 역사학자들은 cannot function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so 그래서 all study of history 모든 역사 연구는 드라이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몰고 가게 되냐면 뭐에 의해서 by the discovery 증 아니 발견 뭐를 발견 evidence 증거를 발견하는데 from 어떤 시대의 증거냐면 being studied 연구되는 시대의 증거를 발견하면서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츠는 증거라고 하면 되겠죠. 증거를 분석하고 증거를 해석하면서 모든 역사적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히스토리, 에비던스 두 개 중에 하나도 없으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연구 또는 사료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입니다. 3번을 할게요. 3번은 아 7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뭔지 알아야겠다. 컨디션이 뭐야? 어제 외우지 않았어? 안 나왔어? 진짜로? 뭐라고? 교통 혼잡. 컨디션은 교통 체증입니다. 만약에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설날 때 이마트 가면은 되게 사람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마트 앞에 통행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은 차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또는 차를 가지고 나오면 만 원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컨디션 코스트입니다. 아, 컨디션 차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베이직 기본적인 경제학에 관련된 아규먼트 논쟁은 이미 잘 설립이 돼 있고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미 논쟁은 끝났습니다. In a nutshell 요약해서 말하면 이 세이 그 통행 혼잡료를 내는 것은 that since travel time increase travel time 뭐예요? 이동 시간이 늘어납니다. With 뭐가 늘어나면 트래픽 차량의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동 시간이 늘어나서 막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dditional 추가로 어떤 사람이 차를 온더로드 도로에 끌고 나오면 슬로우 다운 당연히 느려지게 될 겁니다. 뭐를 다른 차들을
그럼 increasing time cost, 즉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어떤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occupant, 주인. 어떤 주인? 모든 차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비용이 증가를 해서 시간이 뺏기고 돈도 많이 낭비가 되겠죠. 그러므로 그 비용을 채우는 겁니다. decision to travel. 자, 내가 차를 끌고 나가겠다라는 결정은 made by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occupant, 즉 주인. 어떤 주인? 추가로, 즉 도로에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는 그 차 주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based on 뭐에 기초하고 있냐면 on their own travel cost, 자기 시간 비용입니다. 즉 이거를 보고 private 개인적인 internal 내부적인 cost 비용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걸 A라고 할게요. 자기 입장에서 끌고 나오는 게 A입니다. 그 자기 입장에서 끌고 나오는 주인들은 이건 뭘 무시를 하냐면 any increase in travel cost for all other car users. 다른 사람이 뭐 하는데 막히든지 안 막히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끌고 나오면 내 차인데 근데 이마트 맡겨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깡그리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B고 그게 바다 뭐다? 외부 비용입니다. 잘 들어야 돼. This is inefficient. 자, in이 붙었으니까 좋은 거 나쁜 거야? 응? 나쁜 거죠? in이 반대말이니까 inefficient는 비효율적입니다. 나쁜 거예요. 뭐가 뭐하면 private cost가 A야 B야? A. A. below는? below는 뭔 말이에요? 더 낮게 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더 큽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게 좋은 거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죠? 네. A가 손해를 더 봐야 되는데 B가 손해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좋은 현상입니다. 첫 번째죠. 그래서 돈을 물려야 됩니다. 또 두 번째. When decisions are made on the basis of underestimate of cost. Underestimate는 뭐예요? A하고 B가 별로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2번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1번은 뭐고? 이런 경우죠? 1번 경우도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겁니다. 2번 경우도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나가봤자 어떤 게 생기겠어?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덜 보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언더 에스티메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두 번째 상황도 좋지 않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too much of a good, 너무나 많은 상품, 즉 차가 너무나 많은 상품, 즉 뭐가? 트래블, 움직임이 소비가 될 겁니다. 즉 사람들이 차를 겁나 끌고 나오겠죠. 그래서 1번, 2번 상황이 다 안 좋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이제 이게 해결책이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해결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문제 1번, 2번. 와, 이거는 뭐 진짜. 그래서 컨제스션 차지는 인텐드 어떤 의도가 있냐면 컴프론트 마주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사용자, 즉 자동차를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것? 비용. 어떤 비용?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손해를 보는지를 직접 눈에 느끼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 때문에 손해 보니까 만 원 내. 왜? 만 원어치 사람들이 손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만 원 내면서 내가 차를 끌고 나온 것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만 원짜리 손해를 끼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뭐하게 만든다? 컨프론트 직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또 여기 봐. So as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자, 얼란이란 말 혹시 외웠어? 어제? 너 얼마인 모르니까 이렇게 얼라인은 정렬입니다. 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럼 A하고 B가 똑같아야 되겠죠? 왜? 내가
감수해야 될 비용과 남들이 감수해야 될 비용이 적절해야 돼요. 그래서 3번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즉 1번 상황을 뒤집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1번은 자기는 손해를 안 보고 남들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기의 손해를 물려가지고 1번 상황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뭐가 되면 비용을 물리게 되면 서프라이스는 뭐예요? 감소. 뭐를 감소하게 만들어? 디맨드 수요. 즉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리듀스 컨제스천 뭐가 되고 트래픽 잼이 교통체 등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늘어납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흑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만약에 나온다면 머리 겁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했습니다. 오히려 나오면 다 뻗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결 방안이 이게 3번이 되겠죠. 7번의 주제는 컨제스션 차지란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컨제스션 차지를 먹이는 이유가 뭐다? 개인이 타인의 손해를 끼침으로 개인이 타인의 손해를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먹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라운드를 한번 올려보십시오.